하면 일부 그쪽 지지자들이 이런 댓글을 달더군요. 전쟁을 원하시나요? 그들은 정말로 문재인 때문에 평화롭다고 믿고 있습니다.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? 그리고 통일되면 진짜로 부자 될 거라고 믿더라고요. 어떻게 이럴 수 있죠? 우선 통일하면 부자 될 거란 분들께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통일 비용 어쩔 겁니까? 4.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북한의 철도, 도로, 통신 등을 현대화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게 잡아도 103조 원이라고 합니다. 엄청나죠? 실제로 작업이 진행되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. 안 되죠? 절대 안 됩니다. 정부는 내년 대북 비용만 해도 4,700억 원을 잡아놨는데 4,700원을 우리나라 유권 인구 220만으로 나누면 한 명당 200만 원씩 지원해야 되는 셈이라고 합니다. 더 나아가 5천만의 한국 사람이 2천만의 북한 인구를 먹어 살려야 할 수도 있다는데 대다수 빈곤층인 북한 사람들이 전부 보건복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정말 이거 걱정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북한이 우리나라에 지금 갚지 않은 돈이 3조 5천억이랍니다. 정부는 받는 건 제대로 못하고 퍼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. 빌려준 돈도 소식이 깜깜한데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은 왜 북한에 데리고 간 겁니까? 비핵화도 안 됐는데 무슨 투자를 해줘야 됩니까? 과연 지금 통일하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? 아닙니다. 둘째, 통일되면 국방비가 절감돼서 통일 비용 많이 한다고 주장하던데 국방 안 하는 나라도 있어요? 어디 있나요? 이 세상에? 싱가포르는 분단국가 아닌데 의무적으로 군대 갑니다. 일본도 분단국가 아닌데 국방비를 증가시키고요. 통일하면 국경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? 통일하면 중국, 러시아 믿고 국경 안 지켜도 되는 거냐고요? 셋째, 북한의 자원이 엄청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통일해야 된답니다. 거짓말이죠? 북한 광물 자원에 어떤 잠재적 가치가 3조 3천 몇 조라고 하던데 그거 북한 방송에서 주장하는 거에다 현지 시세 제일 비싼 거 곱한 거라고 합니다. 북한 말만 믿고 철도를 만들어주고 전기를 제공해줘도 될까요? 비핵화도 안 되는데 전기 들어가면 핵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비핵화하고 자본주의로 간다고 해도 투자를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지 안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. 북한에 희토류 많으니까 희토류 팔아서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주장도 하더라고요. 거짓말일까요? 희토류 채굴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나와서 주변의 흙과 물을 오염시킬 수 있어서 선진국은 자기 나라에 희토류가 있어도 다른 나라에서 채굴하고 가공한 것을 사오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. 라도는 방사능 때문에 걱정하면서 희토류 방사능은 걱정 안 한답니까? 미세먼지 걱정된다면서 북한 석탄으로 화력발전하고 살 겁니까? 통일하면 같은 나라 국민인데 북한 노동자한테도 최저임금 줘야겠죠? 그럼 북한 상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 있겠습니까? 없어요. 중국 상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 없겠죠?
자, 그런데 평화롭지 않은 나라에 외국인들이 투자도 안 할 거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전에 북한 때문에 떨면서 살았나요? 아니요. 아닙니다.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요, 누가 지켜주고 있는 겁니까? 미국. 네, 미국이 지켜주고 있습니다. 미군 철수 막아야겠죠? 김대중 때 퍼준 돈이 우리에게 평화로 돌아왔습니까? 아닙니다. 네, 아닙니다. 핵으로 돌아왔습니다. 김정은 3대 세습에 엄청난 기여를 해주는 게 어떻게 진정한 평화 통화기념입니까? 현 정권은 내로남불, 전 정권 탓만 하잖아요. 전 정권에서 통일 대박이라고 했는데 왜 이제서 반대하냐입니다. 문재인이 추진하는 통일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추진하시던 통일과 같은 통일인가요? 아닙니다. 박 대통령님이 추진하셨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로 하나 되는 통일이었습니다. 맞습니다. 문재인처럼 북한 김정은 체제를 인정해 주자는 통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. 맞습니다.